네, 오늘 아침에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23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아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아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네. 아브라함 스토리가 지금 이제 막바지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아온 아브라함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성장 스토리라고도 할 수 있는데, 초반부에 아내를 팔아넘기고 이스마엘을 낳는 등 늘 어딘가 약간 모자란 믿음을 보여주었던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삭을 얻은 사건 이후로 달라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달라진 이유는 굉장히 분명한데요, 그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실수들을 수습하시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꾸준히 증명해 오셨고, 또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아들인 이삭을 얻음으로써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하나님, 생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참으로 길고 긴 설득이었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드디어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고 신뢰합니다. 그러자 이전에는 아비멜렉이 무서워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그 아브라함은 이제 아비멜렉의 종들이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비멜렉을 책망하는 모습도 성경에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토록 염원하던 아들인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의 절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전심으로 깨달았고, 아브라함은 이제 언제 어디서나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생긴 것입니다. 오늘 23장도 마찬가지입니다. 23장 전체를 볼 수가 없어서 제가 끝부분만 읽었는데요, 23장은 사라가 죽고 아브라함이 사라의 장지를 매입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후사와 땅을 약속받았죠. 그리고 후사의 약속이 이삭을 통해서 성취되었는데 땅의 약속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아내를 잃어서 상심해 있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은 지금 아내를 묻을 땅 한 평이 없는 상태이고, 또 여전히 떠돌이 나그네 신세입니다. 예전 같았으면은 이런 상황에서 이스마엘 때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언제 어디서나 이제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생긴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내의 장지를 고향 땅 우르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지금 찾고 있고요, 사라의 죽음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토지를 구입하고 정착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후손에 대한 약속에 이어서 땅에 대한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첫 걸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는 참 절묘하신 하나님이 아닌가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이 절묘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해서 숟가락을 얻는 실력까지도 갖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사라를 잃은 절망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대한 소망을 바라보는 믿음을 지금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막벨라굴을 구입하는 과정에서도 이전과는 다른 굉장히 성숙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23장의 내용을 저희가 쭉 그냥 읽으면은 헷족속이 아브라함에게 아이고 어르신 어서 오세요, 아무 땅이나 골라 잡으시고 다 공짜로 가져가세요 라고 말하고, 또 아브라함이 그렇게 대접을 받으니까 아유 아닙니다, 어떻게 제가 염치 없이 공짜로 받겠어요, 몇 푼이라도 드려야죠, 이렇게 서로 양보하는 아름다운 과정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서학자들은 이 내용을 볼 때에 이 모습을 서로 호의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고도의 상술이 오고 가고 있는 그런 실랑이로 해석을 합니다. 에브로는 실제로 땅을 기부하겠다는 의미로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라 관례적으로 예의를 지금 갖추고 있는 것이고 좋은 값에 땅을 팔기 위해서 상대방을 이렇게 높여주고 자신은 낮추면서 욕심이 없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또 혹은 땅을 이렇게 무상으로 제공을 했다가 나중에 다시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기 위해서 확실하게 팔지 않으려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 증거로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제안한 이 은 400세겔이라는 값은 후대에 다윗이 50세겔을 주고 성전 터를 매입한 것과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굉장히 비싸게 지금 바가지를 씌운 것입니다. 그냥 줄 것처럼 다 이렇게 얘기하더니 정작에 그 땅을 사겠다니까 터무니없는 가격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믿음이 장성한 오늘의 이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밥 굶을까봐 애굽으로 피신했던 예전의 아브라함이 아닌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서 바가지를 씌운 값을 다 그대로 지불하고 모든 헷 족속 앞에서 그것을 증거하여서 자신의 소유지로 확정해냅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땅에 정착하기 위해서 다른 여지를 남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인생에서 가치를 바라보는 시각이 지금 달라진 것입니다. 세상과는 셈법이 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나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이상한 넉넉함이 생긴 것이죠. 하나님이 제시하는 그 약속과 소망 외에는 별다른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라면은 세상에 부리는 투정은 얼마든지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대한 소망을 바라보면서 그 밭과 굴을 지금 넉넉하게 구매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산 것은 눈에 보이는 부동산만이 아니죠. 가진 것을 다 팔아서 보화가 묻힌 밭을 샀던 그 농부의 비유처럼 그는 지금 인간적인 계산을 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산 것이고 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구매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바라보고 쫓을 수 있는 분명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75세의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하나님이 오늘 137살의 아브라함을 여기까지 키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바로 이 아브라함을 키우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 각 사람에게 변함없이 일하고 계시고 또 우리를 키워내시고 믿음을 자라게 하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신앙을 가지고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의 양육을 받아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자라나서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소망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 앞에서 더 이상 겁먹지 않고 소망을 품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도 숟가락을 얹어가면서 넉넉하게 사랑을 실천하면서 하루하루 승리해 나가는 우리 말씀삼 공동체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키워내셨던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오늘날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에 감격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도 비록 세상에 흔들리면서 살아가지만 아브라함처럼 결국에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답게 만들어내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붙잡고 따라갑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소망을 바라보는 믿음의 자녀답게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말씀 묵상이 길입니다 라는 표어를 붙잡고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삶에서 실천하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시고 다음 세대 위원회를 통해 교회를 세우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이 잘 진행되게 하옵소서. 교회에서 진행 중인 동소훈, 동지훈을 통해 말씀 묵상 리더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 믿음이 연약하여 흔들리는 이들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경험하고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네, 개인의 기도 제목과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우리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하나님 낳으신 것에 그치지 않고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 우리의 인생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자리,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우편으로 우리가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삽니다.